할렐루야. 예,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입니다. 저는 박정환 굿뉴스 울산 편집장인데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에 PD를 맡고 있습니다. 뉴스 울산이 울산 언약의 교회에서 창간된 이래 12면 지면을 30분 넘게 찍으면서 31호, 32호는 비록 칼라판 4면밖에 못 찍었지만 12면 대판 칼라 배너를 30번 넘게 찍으면서 울산, 부산, 포항, 대구 이런 지역에 20만 분 넘게 신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홈페이지 오만닷컴 홈페이지도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커맹했는데 우리 최근실 목사님이 좀 처음에 돕다가 지금 같이 하지 못하는데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전문가 최근실 목사님한테 뭐 어떻게 보면 컴퓨터 스승님이나 다름없죠. 거기서 제가 배워서 편집장 일이 노트북을 없이는 컴퓨터 없이는 안 돼요. 그 노트북 컴퓨터도 휴렛 패커드에서 한번 바꾸고 지금 LG 컴퓨터를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문서 선교회를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PDF 파일을 만들어야 글 사진을 모아서 편집하는 분 외주 편집팀에 보냅니다. 김혜령 실장님이라고. 그러면 프리랜서에게 보내면 이분이 이제 PDF 파일로 자리를 앉혀줘요. 그럼 이 사진이 크다, 이 사진이 적다, 글이 제목이 크다, 적다 이렇게 해서 교정을 보고 그게 오자까지 오탈자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오케이 하면은 신문이 인쇄가 들어가면 신문이 돼요. 그 경산에 IPD라고 그 회사에 저희가 신문을 30번 넘게 이렇게 찍고 그게 이제 밤에 인쇄를 들어가서 새벽에 발송비만 한 10만원 받고 또 이제 외주팀들이 따로 이제 이렇게 포터들이 배송해주고 이러는데 그 신문을 우리 굿뉴스 울산 이금희 목사님과 제가 주축이 돼가지고 또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금희 목사님 헌신이 컸습니다. 재정적인 헌신과 취재 현장에 직접 섬기는 그런 헌신. 저는 촬영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까지 일부분 또 글 쓰는 그런 일들을 개척해서 1억이 넘는 재정을 투자해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금희 목사님이 누구에게 식사 대접하지 않았어요. 더 먼저 섬기기를 원했고 더 베풀기를 원했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 우리 굿뉴스 의사님 교계신문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아쉬냐 크리스천이면 좀 배포가 커야 돼요. 남자는 양아치가 되면 안 되고 사나이가 돼야 되고 좀 큰 인물이 돼야 되고 여자분들은 소심하지만 루디아처럼 사도 바울을 섬길 줄 알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개교회를 넘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못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떤 큰 일들을 하고 깃발을 들고 나가면은 군대 깃발 들고 나가면 거기 섰으면 특공대면 특공대답게 또 공병면 공병답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어요. 춤추는 춤추면서 행사에 헌금 얼마 하고 그 헌금이 있고 행사 비용에도 다 세워도 모자라요. 그 모자란 부분은 항상 이금희 목사님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양아치처럼 조잔하게 어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금희 목사님이 굿뉴스 울산을 7년을 섬기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 발품을 드렸습니까? 품을 드렸습니까? 그 수고의 비용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랬을 때에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방하고 돌팔매질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5,000개의 글사진 영상이 인터넷에 나와요. 검색하면 지금은 코로나 전국인데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을 엄청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에 스마트폰이 소형 노트북이기 때문에 구글로 검색하고 다음으로 네이버로 검색하면 글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나와요. 인터넷상에 나의 것이 나의 콘텐츠가 있냐 없냐 이거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지적 재산권이 나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목사님들한테 많이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카카오에서 들여다보고 페이스북도 하지만 홈페이지 같은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죠.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가 무료로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나와요, 홈페이지처럼. 지금 홈페이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콘텐츠 얼마나 업데이트를 많이 했냐, 이거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이 곧 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사장님은 재정 지원을 많이 하시는 분, 신실한 분을 뽑으려고 해요. 이금희 목사님 최종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하겠지만, 지금 방송위원도 세워지고, 방송위원들은 최소한 30만원인데,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최소 비용은 어느 정도 주고 방송 출연하면, 마음껏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도 모집하고, 방송위원도 모집합니다. 대장은 이금희 목사님입니다. 동참한 분한테는 문이 완전히 큰 대문처럼 활짝 빅게이트에 완전히 큰 대문으로 열려있어요. 근데 동참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굿뉴스 울산 7년을 하면서 그 기반 위에 유튜브 굿뉴스 방송국이 열립니다. 예, 동참해서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올해 연말까지도 가고 내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울산 제일보에 몇 년간 이금희 목사님과 글을 썼어요. 저도 더 오랜 기간 글을 쓰고 강림일도 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 울산 제일보 지면에 글을 울산 뉴스 브리핑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럼 굿뉴스 울산 제가 7년간 노력하면서 이금희 목사님과 더불어 울산 제가 중구청에도 6년간 계속 근무했습니다. 꿈에 한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청장님 출신 국회의원 되셨어요. 그건 유튜브도 찍었어요. 그럴 때 이금희 목사님과 가서 책을 보여드리고 우리 신문을 보여드리니까 그런 것이 검증하는데 그 신문 발행인이다, 편집장이다, 책을 냈다, 그게 먹히더라고요. 그게 인정받는 라이센스더라고요. 면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빛나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기를 원했고 어떤 허물들을 캐내서 비리를 캐내서 고발하려고 하기보다 어려운 데 있는 분들 기업인들을 탐방해서 비춰드렸고 인터뷰를 해드렸고 교회도 탐방해서 비춰드렸고 빛나는 걸 더 빛나게 해드렸고 또 어려운데도 비춰서 빛나게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해왔어요. 우리가 에바가 농학에도 7년을 섬겼는데 유력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또 후원도 받아서 멋진 TV가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걸려있고 이제 조금씩 굿뉴스 울산 7년 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굿뉴스 유튜브 방송국을 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해도 특별한 조명기구나 특별한 촬영 장비 없어도 사회부 공간에 교회를 사업체를 내 인생에 멋진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저한테 유튜브 아카데미도 합니다. 10번에 50만원, 특별 지원 100만원, 금액을 조금 올렸어요. 금액을 사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특별 지도 소수정의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굿뉴스 방송국이 출범하니까 여러분들, 후원하실 분들 후원하시고, 또 만원짜리 만원으로 후원해주시는 그런, 후원계좌도 열려고 합니다. 굿뉴스 울산 7년 하는 동안 후원계좌 따로 없었어요. 신문에 후원계좌 없는 데가 없고 방송에 후원계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통장에 후원계좌가 있지만 신문에 표기하지 않았고 인터넷상에 후원계좌 일로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 굿뉴스 방송할 때는 이제는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만원,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후원해 주실 분들 꾸준하게 후원해 주실 분들 1년 후원하고 또 관두셔도 되고 꾸준하게 후원해 주실 분들 후원 계좌를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